먹방. 먹방을 보면 오히려 배가 고파. 아니야 아니야,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줄어들 수가 있어. 빵! 네, 안녕하세요.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. 먹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? 여러가지 연구와 논문들이 참 많은데요, 먹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도 있고 안 된다는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고, 그래서 이 살빼남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먹방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, 이 의견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. 자, 1번, 먹을 것을 보면 배고파진다. 뭐 전문용어로 비주얼 형거라고도 하고요. 여러분들 먹는 거 사진도 보고 먹방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이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, 먹는 걸 보면 왠지 배가 고파지게 그렇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다 우리 사람이 먹을 걸 자꾸 찾고 실제로 먹게 만들도록 뇌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. 왜?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요. 즉, 음식을 보면 배고파진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따라하게 된다. 아, 이게 무슨 말이냐? 너무 당연한 건데요. 우리가 옆에서 치킨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왠지 나도 먹고 싶죠. 이렇게 남들이 먹는 걸 보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. 리버풀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명 유튜버가 뭔가를 먹기만 해도 그걸 따라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. 모방한다는 거죠. 빵! 자, 그런데 이렇게 먹방이 다이어트에 해가 된다는 의견에는 또 반론이 있어요. 첫 번째, 비주얼 헝거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요. 자, 먹는 음식을 그냥 보는 거랑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보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. 그냥 총을 보여주는 거랑 총으로 누군가를 쏘는 걸 보여주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. 두 번째, 리버풀에서 한 연구가 있긴 한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모방을 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어른은 아이가 아니잖아요. 자, 우리가 TV에서도 아이들은 못 보게 하는 거 어른들은 보는 경우가 많죠. 어른들은 무언가를 보더라도 본인이 판단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꼭 다 모방을 하진 않습니다.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. 자,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먹방을 본 다음에 식욕이 떨어졌냐 아니면 식욕이 오히려 더 생겼냐 이거를 봤다고 합니다. 결론은 먹방을 보고 나서 오히려 식욕이 떨어졌다고 해요. 물론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좀 규모도 작고 후속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좀 있어요. 먹방을 보고 식욕이 떨어진 효과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? 자, 여기에 대해서 좀 근거나 뒷받침 될 만한 연구나 논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대부분의 사람이 먹방을 보는 이유가 대리만족 때문이다. 먹방을 보는 이유가 대부분 대리만족 때문이에요. 자, 이거를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대리만족이 됐기 때문에 보셨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든 간에 임상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리만족이 되기 때문에 먹방을 보고 있습니다. 이분들이 먹방을 보고 오히려 식욕이 늘거나 대리만족이 안 됐다면 당연히 먹방을 안 보셨을 거고, 최소한 연구자가 먹방 왜 보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아, 대리만족 때문에 봐요,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. 자, 두 번째, 음식을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생길 수 있다. 자,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잠깐, 아까 전에는 비주얼 헝거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뭐 전문용어로 비주얼 헝거라고, 음식을 보면 오히려 배가 고파질 수 있다면서요. 자, 아주 날카로우신데요, 이건 좀 이따가 최종 정리를 할 때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세 번째, 어떤 음식을 여러 번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된다. 자,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음식 똑같은 거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. 비슷한 원리로 어떤 특정한 맛을 가진 음식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 음식이 좀 질리고 욕구가 줄어들고 별로 이렇게 안 땡기게 된다는 거예요. 빵! 자, 그럼 이제 제 의견을 드릴게요. 간단한 연구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, 어떤 초콜릿을 주면서 아, 이 초콜릿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과연 사람들이 그 초콜릿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. 자, 그랬더니 초콜릿을 금지하든 말든 식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요, 영향을 준 건 딱 하나,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, 내가 더 초콜릿 절대 먹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정말 큰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. 연구의 결론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음식을 보더라도 그 음식에 대한 욕구는 개인차가 많이 크다라는 거였어요. 따라서 먹방을 보면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분들은 다이어트 의지가 애초에 별로 없으신 분들, 막 살을 빼고 싶은 욕망도 별로 없고 대리만족하려는 목적 의식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먹방을 봤을 때 오히려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.
이런 분들은 먹방을 보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. 반대로 다이어트 의지가 확고한 분들은 먹방 시청을 활용해 보세요. 자, 내가 평소에 의지력이 있든 없든 간에 다이어트를 하려는 욕망과 열망, 의지가 꽤 있다. 그리고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데 나는 그거를 차라리 이 먹방을 봐서 대리만족 해버리고 안 먹을래 라고 마음을 딱 강하게 굳게 먹고 먹방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먹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앞서 말씀드린 논문들,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번 활용 팁을 알려드릴게요. 1번 팁, 대리만족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먹방을 보기. 자, 먹방을 대리만족을 통해 식욕을 좀 떨어뜨려 줄 수는 있는데요,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들어가서 봐버리면 안 됩니다. 나는 대리만족해서 안 먹을 거야, 이런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먹방을 보셔야지 도움이 됩니다. 2번,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약간이라도 채우고 보기. 자, 우리가 어떤 특정막 음식이 땡길 때 양배추나 당근 같은 거 대신 먹는다 해도 하나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공복에 먹방을 보게 되면 배가 고파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공복 상태는 건강한 음식으로 좀 채워놓고,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는 먹방으로 채워주고,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팁, 내가 지금 땡기는 음식과 비슷한 음식 영상을 찾아서 보기. 자,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문 있죠?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음식들이 좀 질리게 된다. 만약 지금 뭐 감자칩이 좀 먹고 싶네? 그러면 좀 짜고 바삭바삭한 음식들 위주로 영상을 좀 보시고, 치킨 같은 막 기름지고 튀기고 막 그런 게 보고 싶어. 그럼 치킨 영상 많으니까 치킨 영상을 실컷 보시고, 이렇게 비슷한 영상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릴게요. 네 번째 팁, ASMR이나 오감을 좀 만족시켜주고 온전히 먹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영상을 보기. 무언가를 먹는 행위를 내가 실제처럼 가상으로 진짜 막 먹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. 그렇게만 해도 포만감이 생긴다고 합니다. 이 연구에서는 초콜릿을 먹는 거를 실제처럼 시켜봤더니 초콜릿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요. 시청자분들도 몰입을 하셔가지고 마치 내가 먹는 것처럼 몰입해서 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. 다섯 번째 팁, 스킵하거나 일부만 보지 말고 전부 끝까지 다 보기.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한 번은 제가 음식을 보면 비주얼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배가 고파질 수도 있고, 그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완전 모순되는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이게 시뮬레이션이든 어떤 음식 사진을 보여주든 뭐든 간에 정말 어떤 일정 양 이상을 해서 꽤 많이 해줘야지 효과가 있고요, 조금만 보고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. 이거 시뮬레이션 연구할 때도요, 한 30번 정도 먹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초콜릿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는데 애매하게 5번, 15번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오히려 식욕이 증가해버렸습니다. 비주얼 효과 효과가 더 컸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매하게 먹방을 보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영상을 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어떤 일정량 이상을 보셔야 이 대리만족, 식욕조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오늘의 결론, 먹방을 보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셨던 분들은 계속 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.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이 돼서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먹방을 보고 좀 대리만족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먹방 활용 팁을 꼭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,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